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 가운데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남문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 관하여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 유대 민족 이스라엘 정부 민속 박물관에 가면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파피누스로 만들어진 고대 문서는 손으로 만지면 부서져 버립니다. 진공 상태에서 보존된 이 고대 문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는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실로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기록된 이 연대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는 흘러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되었던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집안은 유다의 혈통을 가진 집안입니다. 여기서 가지란 날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1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누구 위에를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말씀하기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가? 성령 사역,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성경에 강조하고 계시는 일곱 가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소개하고 동시에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2017년 성령과 함께 가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2017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거기는 분명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길이요, 형통한 길이며 은혜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곱 가지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잉태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면,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진 천사가 와서 전한 세 가지 반드시 이 축복은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나는 은혜 사람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하실 말씀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임할 때 내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간 은혜 시간, 평안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을 때 성령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나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능히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성령과 늘 동행하셨고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작은 종인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볼 때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웃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보면 지금도 어쩌면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문제 앞에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도전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히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웃는 모습은 거의 쳐다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지라도 내 인생에 날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든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항상 환경 구애받지 않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그분은 어떤 영이세요?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을 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목숨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죽을 목숨도 살려주신다 했습니다. 이상이 일곱 가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사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 한 사람같이 주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끌려가실 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제자들은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반나시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시더니 잠시 전에 최소한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던 도망간 그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첫날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33세를 일기로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 가실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 500여 명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약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기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이 어찌면 이 지상에 마지막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이 남기시는 마지막 이 땅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려고 하셨습니다. 이상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성령 사역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할까요?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일곱 가지 성령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이 있으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언어란 말은 그 당시에 각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 언어에 대해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을 상처내는 말,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 헐뜯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온갖 말을 수없이 쏟아내었는데 한 번도 내 입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갑자기 내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말들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내 입에서 쏟아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사용하던 언어가 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헐뜯는 소리, 날마다 남을 비판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한 번도 내 입에서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가 어떤 것인가요?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인 말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미워하던 소리, 비판하는 소리가 항상 이제는 남을 세워주는 소리, 남을 격려하는 소리,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소리로 바꿔져버렸습니다. 분명 다른 언어입니다. 바로 이 언어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면 분명 2017년은 내 입이 행복한 소리, 감사의 소리, 평화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 증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에 끓어오는 불덩어리 같은 열화와 같은 뜨거운 이 사명감, 예수 전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이것은 분명 세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은 분명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입에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작은 한 방울 빗방울 같은 존재며 하늘의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돌아보면 나 자신 내가 모습을 볼 때 참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무너집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마음이 해가 지기 전에 또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 모습 속에서 나 자신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항상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린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인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2017년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때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우리 성령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2017년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며 우리나라가 수많은 진통 끝에 2017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가 회복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은혜의 생활이 보장됩니다. 은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항상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것이 점점 멀어지고 보이는 것은 주님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사무엘상 1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따라오세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혈기도 죽어지지 않고 그 고집이 꺾어지지 않고 자꾸만 정욕적일까?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될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분명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은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사람이 되셔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017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